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히브리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네. 토달레미,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할 때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이렇게 대답해요. 따라해 볼까? 아도나이,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엘로헤이누, 멜렉 멜렉 하올람. 하올람. 윤종 씨가 한번 해볼래요?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엘로헤이누, 멜렉 멜렉 하 하, 올람. 올람. 네. 누구에게 감사할까 하면은 유태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도나이. 아도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 그다음에 멜렉 왕. 하 올람. 하, 영원하신 왕. 아니면은 그 영원한 세상의 왕.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수업 갈릴리 산책 49강 예수님의 손. 오늘은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우리 두 여성, 우리 윤정 씨와 수지 씨, 그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보기 씨가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람이는 뭐 할까요? 가람 씨는 거기.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떨어지게 쳐다보겠습니다.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다 아름답지만 나는 손을 창조하신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것 같아. 여러분들 한번 손을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치? 옆에 사람들 손을 한번 잡아봐요. 제 손 좀 맞춰주세요. 축복해서. 그 다음에 격려의 손으로 한번 이렇게 서로 등두드려주고, 아이고, 팔이. 응원하고, 등두 두드려주고. 손을 흔들어주고, 그치? 축복해주고. 그래서 이 손, 근데 이 손이 만약에 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이반 그람스코의 황야의 예수가 나올 수 있을까? 아케네 크라마릭의 그 그림이 나올 수가 있을까? 조각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손이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인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손이 말라버리거나 병든다면 어떨까? 마태복음 12장 우리 8절에서부터 우리 정말 신이 내린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그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읽어도 웃기겠냐? 네, 아니, 마태복음 벌써 12장 중요한 걸 잘 8절부터. 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네, 거기까지. 너무나도 감사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 우리 보기 씨는 하나님이 주신 웃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 아멘. 축복해요. 자, 여기 보면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저희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우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인님 잘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인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인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주인이신 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두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회당에 들어가셨으니 자, 이 회당을 좀 말씀드리면 시네고그라고 하잖아. 시네고그는 함께 모여있는 곳을 말하고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이 멸망하면서 이제 그 회당이라는 전승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또 이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군데군데 모임 초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는 집베잇 크네셋이라고 얘기를 해. 베잇 크네셋 한번 해볼까? 베잇 크네셋. 베이트 크네셋. 그래서 이 케네스라는 말이 이게 어셈블리, 이게 모여있는. 그래서 요즘 국회를 뭐 파르라먼트, 어셈블리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이는 집이야. 이걸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모이려면 함께 모이는 거잖아. 네. 시나고그라 그랬잖아. 신 함께. 그래서 이 회당에 이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셨어. 안식일의 주인님이 들어가신 거야. 그런데 그쪽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세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으면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들의 심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어긋나나 이런 책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안에 모였단 말이야. 네, 네. 그러면 안 되지, 그치? 그런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참 교만한 것 같아요. 네.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가 앉아있다는 것은 예배자들에게 대해서는 아픔과 수치지. 네. 왜냐하면 예배는 치유와 회복의 장소인데 거기에 아픈 사람이 계속 공존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분을 치료해야 되는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성도들이 힘들고 아프고 외로우면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고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 자체가 유대인들이 이제 물론 질문과 대답을 많이 하지만 이 사람 병든 것이 뭐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심성들이 상해서 그래. 그러니까 진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고소하려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모를 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은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보시. 그러면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큰 병이 갑자기 뭐 사고가 났거나 그러면 그래도 안식일 때는 그 치료를 뭐 안 받나요? 불이 저들 꺼지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시면 불이 전체 소등이야. 왜냐하면 보트 누르는 게 일하는 거니까. 아. 그리고 모든 것이 있잖아. 자동으로 돼 있어. 안식일 날 되면. 엘리베이터도 있잖아. 누르지 못해. 매 층에 자동적으로 서.
와. 요리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문제는 병원에 이제 내가 아는 또 그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두두케비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방송인이 이제 내가 친구였거든. 근데 그분이 아팠어. 그래서 내가 신방을 갔다. 언제? 안식일 날. 근데 이방인은 가도 되잖아. 자동차만 안 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걸어서 가가지고 갔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야. 야, 지금 이 의사들이 처방전을 유태인들은 안 써준다는 거야. 왜냐하면 글 쓰는 게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아랍 의사들을 고용해. 아, 또 다른 의사가 그러니까 유태인이 아닌 의사들이 있어. 그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네네. 그 사람들은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괜찮다는 거야. 자기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글도 써도 되고 버튼도 눌러도 되고 그러나 그분들이 할 때는 좀 조심하라 이러더라. 사진도 찍으면 안 돼. 왠지 알아? 왜요? 후라시가 터지잖아. 아. 불이 나오잖아. 그래서 아무튼 재밌어. 글씨 써도 안 되고 전화 걸어도 안 되고 이런 게 이제 대답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이 자유가 아니라 자기를 억제하는 거야. 그리고서 하나님한테 우리 잘 지켰죠? 이런 그치. 약간 으쓱한 것도 종교가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 근데 오히려 종교가 우리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그런 건 아니지. 그렇죠. 그렇지. 네.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보기 씨 때문에 내가 옛날 생각이 났네. 고마워요. 좋은 질문을 지금. 아이고, 아닙니다. 근데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좋은 대답. 그럼 아랍 의사를 고용해서 치료를 받는 건 괜찮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월요일 날 되면 포지션이 바뀌는 거지. 유태인이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주일 날 응급 상황이나 이럴 때는 이 아랍 의사들이 하시더라고. 근데 그걸 직접 눈으로 봐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떠나온 지가 하도 20년이 지나서 근데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튼 이거 마태복음은 안 믿는 거네. 그죠? 이건 그분들은 신약을 안 받아서 신약 자체를 근데 이제 그 당시가 봤으면은. 지금까지 오는 거지.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리 그 어려운 사람이어도 국률사역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종교란 말이야. 이런 극단적인 종교적인 사상이 기독교에도 많아. 모슬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해안이 필요해. 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윤정 씨도 주일학교 어린 시절을 보내셨겠지만 주일날 만약에 아이스크림 사 먹거나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어느 지역에서 그 전도사님이 애들이 막 목마르니까 아이스크림 사줬어. 그래서 쫓겨났대. 우와. 주의를 범했다. 그런 건 아니지. 그쵸. 그치. 어려운 사람이 좀 도와주고, 아이들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돼.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종교가 너무 지나치게 해석되면 안 돼.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이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뭐라 그러셨어? 예를 들었단 말이야. 네. 인정 씨가 한번 읽어봐.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며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질문과 대답으로 하셔. 질문을 하면 다시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했을 때 즉답을 하지 않는 거지. 네. 그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양 한 마리, 너희들의 소유인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 양들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치? 근데 빠졌어.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냐 이거지. 내 재산이니까 건져낸단 말이야. 그건 안식일의 일이 아니야. 그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랍비의 해석이 성경보다 더 소중할 때가 많아. 목회자들도 이런 잘못을 많이 행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해석을 우리 목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틀릴 수도 있거든. 신학교 교수님들도 이런 잘못들을 할 때가 많아. 예를 들어 내가 한번 목회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다. 신학교 다니시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성도님들하고 예배 드릴 때 성경을 교독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나한테 와서 막 따지는 거야. 아니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대 어느 교수가. 왜요? 그랬더니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정결치 않게 교회에 참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독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목사는 그러면 100% 완전한가? 그렇죠. 그런 논리로 막 공격하는데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참았지. 그렇잖아. 히브리어로 욕을 좀 해주시겠어요? 에이, 목사 근데 목사님도 히브리어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아는 사람 알아듣는단 말이지. 그냥 아니 오해 못하 그래야지. I love you 해야지. 내가 어떻게 욕을 하니.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전문적인 용어를 뭐라는 줄 알아? 유페미즘이라 그래. 예를 들어 욕기. 자, 욥이 고난을 당했어.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랬어? 자, 윤정 씨가 이제 부인이야. 욥이야. 미안해. 뭐라 그랬어? 차라리 어?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뭐야, 감정이 진짜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 특히 나가 죽어 이쪽에서는. 아, 내가 감정이 너무 힘이 뭐. 됐어. 근데 자기는 욥이란 말이야. 그때 윤정 씨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 그 잘 모르겠는데. 성하던 대로 해. 아니, 자 여기 좀 봐. 햄님만 읽지 말고 욥기도 좀 읽어봐. 그래.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봐봐.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화도 당하지 않겠느냐. 이건 기가 막힌 대답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좋은 것도 주셨는데 나쁜 거 주셨지 않냐. 그러니까 잘 견뎌내자 이런 말이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같더라. 당장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네. 부인은 열받지. 그쵸. 재산도 잃어버렸지. 네. 자식도 잃어버렸지. 막 남편 아프지. 그랬잖아. 제정신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그러잖아. 그지? 근데 거기에 유페미즘이 나와. 히브리어는 욕한다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께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요즘은 막 하나님의 이름 갖고 막 마음대로 얘기하잖아. 지저스 그러고 막 그지. 네,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게 아니야. 그치? God. 그 다음에 뭐라 그러잖아. 영어로 내가 욕은 안 할게. 네. 내가 God 뭐 그러잖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거 유페미즘이라 그래. 한국말로 번역하고 왕곡 표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한국말에는 번역돼 있지만 히브리어는 아니야.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세요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친해졌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예화가 괜찮아요? 네네. 네. 욥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럼 이분들에게 돌아가 보면 양 한 마리가 사람보다 더 소중해. 내 재산이 저 사람의 아픔보다 더 소중해. 요즘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 그치? 뭐 조금 주면서 생색내거나 또 나의 문제는 내 손가락은 아프지만 저 사람이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별로 관심 안 가져. 이거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아니다.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봤어요? 손 마른 사람? 당연히 못 들어가지. 예를 들어서 부정하다. 너 같은 사람이 뭘 여기로 오냐? 교회는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렇죠. 교회는 아픈 사람이나 심지어는 우리 예를 들어 담배 피시는 분이 있잖아. 남자분들 술 드시는 분도 있고 나는 다 오라 그래. 당연하죠.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안 오면 안 되는 거야. 맞아. 누구나 다 와도 줬어 해서 안아주고 좀 담배 냄새가 나면 나는 대로 건강 때문에 좀 조금 피세요. 그리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교회란 말이야. 근데 이제 손 마른 사람은 이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아마 몇 푼 주고 거기에 앉힐 수도 있어. 오늘은 너가 여기 와서 예배드려도 돼. 누가 결정하냐? 교만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일부러 데리고 왔을 수도 있어. 이러면 하나님 예배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아유 안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다 안 아프셨다? 아프셨다. 너무너무 아프셨지. 그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야.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걸렸네. 안식일에 일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손을 회복시켰단 말이야. 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분은 앞으로 작품을 만드는 거야. 그렇잖아. 네. 손이 마르면 이 손으로 할 수 없잖아. 근데 네. 손이 회복된다는 말은 집도 세우고 그림도 그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한번 이 가람 씨가 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한번 대답해 봐.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제 육체를 보존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죠. 손으로. 예를 들어 뭐 밥을 먹고 내 몸을 씻고 네. 배변을 하고. 미안해. 에고이스트네. 이런 것들. 엘트루이스트로 해 봐. 자기 자신만을 하지 말고 엘트루이스트라 그래.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손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그리고 어쨌든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을 도울 수가 있죠. 윤정 씨는 어때? 손으로. 손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 손으로 남편의 발을 씻겨 주죠. 아니, 그냥 잠이 잠이 스르르르. 아, 미래형이에요? 네. 아니 가람 씨 네. 그냥 잠이 스르르르 그지? 자 수지 씨는 어때? 손으로. 뭐 실질적으로 요즘은 예를 들어서 폰 같은 거를 손으로 해서 뭐 좋은데 송금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진도 뭐 좋은 사진도 찍어드릴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은 거죠. 손 마디가 좀 그러면 병들 수 있으니까 네. 은행 가서 직접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보기 씨는 어때? 손으로 기타 칠 수 있죠.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어요. 안아줄 수 있다. 아, 좋다. 참 그거 좀 기가 막히네. 나는 이제 평강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린 사랑부 아이가 있다. 사랑부 아이 김낙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나이가 거의 50이야. 근데 지능은 한 7살, 6살이야. 근데 그 아이는 예배 끝나면 꼭 나를 기다린다. 어제도 기다리더라. 왜요? 목사님이 안아주니까. 목사님 나 오늘 3번 듣다? 이러고 와. 50살이야. 그래서 내가 꼭 안아줘. 안아주면 그렇게 좋아해. 그 내가 어느 날 바쁘잖아. 그러면은 서성거리다가. 아, 난 그거 보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것만 해도 그래서 나는 이 손은 안아줄 수도 있고 등 들여주고 괜찮아 그리고 건져줄 수도 있고 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이 멋있는 세상을 한번 네 솜씨를 발휘해 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을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크게 복을 내리셔서 발도 씻어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또 송금도 많이 하시고 기타도 잘 치시고 나는 그런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어 계속 네. 그래서 힘내 힘내 우리 함께 가보자. 그러면 히브리어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사야 56장 우리 수지 씨가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이사야 56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은 아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하고 한번 견주어 보전 말이지.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안식일이 히브리어는 복수 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샤브토타이에서 샤밧의 복수 형태가 나와.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런 안식일 정신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스라엘 절기가 다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칠칠절도 유월절도 장막절도 부림절도 다 안식일 개념으로 나가는 거야.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복수가 돼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며 어떻게 지켜?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그치? 그러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안 한다? 기뻐하신다. 근데 자기 양은 건져주면서 사람은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초점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그러니까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한 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가를 잘 생각하고 그걸 선택할 줄 알아요. 그치? 네. 두 번째,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주님하고의 우리 언약을 지키는 거잖아. 그걸 마하직이라 그래. 하작, 강하게 붙드는 거야. 그런 누구에게? 아까 막힌 이유가 고자 때문에 그래. 고자가 뭐야? 고자. 결혼 안 한 사람. 이디오피아 넷이, 이디오피아 넷이 알잖아. 그리고 와서 빌립이 세례를 주잖아. 네. 그지? 넷이. 유녹이라 그래, 유녹. E-U-N-U-C-H. 근데 이거를 이제 고대 언어들로 보면 be important라 그래. 스스로 자기의 힘을 빼는 거야. 네. You understand? Be important. 유녹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단순히 결혼을 안 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스스로 힘 빼는 거야. 아. 기독교 영성은 있잖아. 우리는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 근데 기독교는 사실은 밥을 못 먹을 때 힘이 나올 때도 있어. 맞아. 예수님 봐. 금식부터 하시잖아. 모세도 봐. 세상 곡을 끊잖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것으로 자꾸 채우면 그러면은 영성은 추락한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힘을 빼야 되는 거지. 힘을 빼는 게 뭐야? 담임 목사로서 권위를 딱 세우고 이런 거야? 아니지. 네. 그치? 네. 그러면 한 군데에서 사장이나 한 군데에서 그런 사람들은 뭐야? 가장 수위부터,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보듬어 주고 안아주는 거지. 그치? 네. 대통령도 마찬가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힘 빼요. 네. 이게 뭐라고? 고시야. 고자. 네네. 오케이. 네.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이 있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을 줄 것이요. 이 기념물이 손이야. 야드야, 야드. 그리고 야드.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고 예배를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쁜 일이 일어나고 기도에 응답받고 정리하면 안식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축복이 와요? 손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기념물 야드라 그래. 야드. 그리고 야드 바쉼 이름. 지난번에 유대인 학살 추모관 얘기 있지. 그 야드 바쉼이거든. 이름을 기념하라. 근데 뭐로? 손으로. 여러분이 손을 잘 사용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밀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네. 다른 사람을 격려해야지. 그러니까 악플들 쓰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야. 진짜야. 칭찬의 말을 써줘야 돼. 맞아. 박수가 왜 좋아? 박수 쳐봐. 격려하잖아. 맞아요. 그치? 격려하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이런 게 돼야지. 이걸 악플만 쓰고 다른 사람 지적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합시다. 네. 네. 기념하는 손이 돼야 돼. 네. 네. 마지막으로 러시아 작가의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 20년 동안 그린 그림이야. 와. 20년 동안 누군지 알아요? 알렉산드르 안드레비치 이바노프가 그린 예수님의 출현. 이거 몇 년 그렸다고? 20년이요. 1837년에서부터 1587년까지 그것도 생테스부르크에서 그린 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그렸어. 이바노프가.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줄 알아? 가로가 수지씨 키보다 더 커. 와. 7.5m. 엄청 큰 건데? 7.5m? 그 수지씨보다 크지, 그치? 몇 배죠, 몇 배.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지금 7.5m. 내가 웃자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로는 가람씨 베둘레보다 더 커. 세로 5.5m. 30m? 엄청 커. 와. 비슷비슷하네요. 비슷비슷하지. 그럼 봐봐. 가로가 얼마라고?
7.5. 5m. 세로는 얼마라고? 5.5. 5.5m. 몇 년 동안 그렸다고? 20년. 20년 그렸는데 여기 등장인물이 몇 명이야? 얼추 한번 세봐라. 한 30명? 20, 30? 30명? 그치? 여기에서 중심은 뭐야? 중심 저, 저기 예수님. 예수님의 현현이란 말이야. 네네네. 아. 그러면 이게 있잖아. 요한복음 1장 28절에 29절에 나오는데 내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베다니는 이 나사로가 살아난 그 베다니가 아니야. 요단강 건너편에도 베다니는 무슨 말이라 그랬어? 베잇 오니, 가난한 사람의 집이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쪽에도 가난한 사람의 집이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도 베다니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네.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을 예수님이 나타나심이야. The appearance of Jesus. 예수님이 나타나심인데 요한이 뭐라 그래? 에케 호모라 그래.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걸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린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중심 인물은 누구야? 예수님이야. 네.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나무와 산 등의 자연이 보이거든. 네. 인간사의 애환과는 대조적으로 자연의 영원한 안정과 푸르름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림의 전체 구도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고 군중들 사이에서는 노란 양털을 입고 있는 분이 바로 세례요한이야. 세례요한 한번 볼까?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가만히 봐봐. 세례를 받고 막 물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 그지? 그쵸. 네. 왼쪽에 네. 세례 받고 막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세례를 아까보다는 좀 먼저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벗고 계시는 분들. 근데 여기에 네. 얼굴들을 가만히 봐봐. 어떤 사람은 근심하는 거,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두 반응이 나오는데 한쪽은 세례요한만 바라보고 한쪽은 주님을 바라봐. 그렇네. 맞아. 가만히 봐봐. 맞아요. 그래서 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거고 세례요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과거를 바라보는 거야. 물론 세례요한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례요한의 훌륭한 점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거든. 그렇죠. 그렇지. 우리도 네. 그럴 줄 알아야 돼. 맞아. 끝까지 내 제자가 아니야. 근데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온다. 한 사람은 자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 문학의 6대 거성 중에 하나인 고골이 있어. 고골. 들어봤어요? 고골이요? 응. 네,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한번 포커싱을 해보자. 그러면 세례요한 바로 앞에 모자를 쓰고 막대기를 든 사람이 이바노프야. 자기는 그냥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관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사건을 만나면 나는 관찰자지 거기에 참여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쵸. 나는 거기에다 손 담그기 싫어. 맞아. 발 담그기 싫어. 나는 그냥 관찰만 해. 맞아. 근데 이 작가가 자신을 그렇게 묘사했다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고골이라는 사람은 있잖아. 러시아 문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나는 이분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분은요, 그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요즘 전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 우크라이나에 빨리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생테스부르크로, 페테르부르크라 그래서 옛날에 레닌그라드도 바뀌었었잖아. 글로 이주하여 인민생활을 취재한 소설 디카니카 근교 농촌 야화를 출판합니다. 그리고 푸시킨 알아요? 푸시킨? 네, 푸시킨. 푸시킨의 유명한 시가 있는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이바노프하고 좀 비슷하지 않냐? 현재는 슬픈 것이니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 꼭 그 지혜서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긴 서름의 날은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맞아.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있거든. 근데 푸시킨 다음에 이 고골, 이게 이제 거의 동시대, 푸시킨보다는 조금 후배야. 근데 이분은 그 당시에 이제 사실주의 작가였어.
러시아의 현실, 지주사의 도덕적 퇴폐, 관료세계의 결함과 부정 등을 예리한 풍자의 필치로 사실적으로 그려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방을 당해.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나중에 비참하게 이제 죽게 되거든. 그런데 그 작가를 이반울프가 외지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려내는데 요 사람은. 아, 그럴 것 같았어요. 아, 진짜. 네. 그러면은 한번 우리 결론을 한번 줘봅시다. 자, 우리 성서학당에서 이 손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어떤 일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다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우리 손에 축복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육하고 번성. 나만을 위해서? 아니요. 남을 돕고 다른 사람을 또 도와야지. 네. 축복의 손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누가복음 22장으로 마지막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내가 읽어드릴게.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 뭐로 섬기셨어? 손으로.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렇죠? 이게 굉장한 상징도 돼. 예수님의 손을 못 박아야 기적이 안 일어나. 그리고 주님께서 그 손을 들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한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실 때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발로 줘 손으로 줘. 손으로 드리니까 받으사 뭐로 받아? 손으로. 맞다.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뭐로 잡수죠? 손으로. 못 박히신 손. 치료된 손을 잡수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 앞까지. 여기 베다니 또 나왔네. 다른 베다니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그래서 처음에 두 손 들고 잡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안아주고. 네. 도와주고 작품을 쓰는 야드 바쉼 기념의 손이 되기를 아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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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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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나 손을 진짜. 옛날에 그 저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들 노숙인들 밥 해주시는 분의 손을 봤는데. 정말 솔직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엉망이었다. 관절도 다 튀어나오고 근데 그때 내가 정말 그 손이 아름답다고 순간적으로 생각했다가 잊고 살았는데 다시 우리가 이거 매니큐어 이거 돈 맞아. 받고 받을 그게 예쁜 손이 아니라 맞아 이걸로 뭘 해야 돼요. 맞아. 이 손이 손 역할이 이렇게 귀한 줄 난 오늘 다시 느꼈네. 우리가 항상 예배의 마지막에 손을 두 손을 뻗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한단 말이지. 근데 이걸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손의 역할이 엄청나구나. 진짜 남편 발 씻어줄 거야 오늘? 저는 오늘 저녁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하면 하죠. 하면 하죠. 예예 실천은 뭐 해야죠. 예. 저는 제일 많이 이번 수업에서 느낀 게 내가 이 손으로 뭐 엄청난 일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밀어내는 손은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아, 탐정들 보면 막 손 굳은 살 봐가지고 당신은 뭐 발레리나 좀 막 이렇게 맞추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 손을 보면 그 사람이 했던 일을 맞출 수 있다는 걸 보면 우리 맞아. 아까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하는 이 손으로 창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창작되고 창조될 수 있는 그 일들이 너무 신비로운 거 맞아요. 네. 주먹으로 사람 치지 말고 정말 주먹으로 우리가 손으로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손이 되자고. 맞아요. 예수님의 네. 손바닥을 기억합시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며칠 만에 재건되었나요? 1번 45일, 2번 50일, 3번 52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